자, 5성급 교도소 만들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즌 아키텍트. 그렇지. 아, 이거 어저께 잘 만든 교도소지만 안타깝지만 좀 뭔가 좋지 못했어요. 이건 아니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실도 쓸데없이 컸고 뭔가 좀 시행착오가 좀 있었죠? 이걸 팔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팔았고, 이 상태에서 라지로 식당도 너무 작았고요. 네. 오, 돈 갖고 시작하는구나. 16만 6천원 대박. 스톱. 아, 이거구만. 이렇게 다시 하면 되는구만. 야, 완전 부르주아처럼 만들 수 있겠네. 이거 제일 큰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맵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게 하다 보면 얘네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수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괴리감이 느껴져요. 범죄 저지르고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니즈를 계속 충족시켜줘도 되는 건지, 이 폭동 안 일으키려고 뭐 그러는 건 있겠지만 좀 그래. 자, 일단은 한이 정도까지. 12시가 벌써 지났나요? 한이 정도까지 쓴다는 느낌으로, 이 정도를 나의 교도소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갑시다. 자, 벌써 12시에요? 자, 여러분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천 버튼 눌러주시면 고마워요. 본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자, 일단은 이 창고를 만들어 놔야 애들이 일하기 편하거든요. 창고는 굳이 멀리 안 만들어도 한이 정도에다 만들어 놔도 알아서 잘합니다. 일 잘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이 계획 짜는 시간이 좀 걸리죠? 일단 감옥부터 만들어야겠어. 감옥을 우리가 어저께는 저기로 만들었는데, 가로로 만드는 게 어떤가도 싶어요. 가로로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로로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교도소끼리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 교도소에서 가운데에서 식당을, 여기 가운데다가 큰 식당을 만들어 놓는 거야. 엄청 큰 식당을. 돈 많으니까 빨리빨리 치고 나갈 수 있죠. 이 정도. 3개 정도 만들자. 오늘은 아주 수감자를 엄청 많이 받을 거야. 돈이 많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갈수 있는 통로. 식당과 뭐그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곳은 다 이쪽에다 만들어 놔야겠어. 공간 낭비를 최소한 줄이고, 공간 낭비를 최소한 줄인다. 이렇게. 이 식당이 엄청 커야 될 거예요. 왜냐면 교도소가 커질 거기 때문에. 보통 넓이 가지고는 이게 식당이, 보통 넓이의 식당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될걸? 키친도, 주방도 엄청 커야 돼. 요리 만드는 것도 되게 많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아요, 주방. 주방은 이 정도. 주방 그래도 식당보단 크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데? 네, 대칭이죠. 8명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총 48명까지는 지금 걱정 없고, 그 다음에 독방도 그만큼 생길 것이고요. 이 식당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식당을 좀 어떻게 쫙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통로가 너무 작아져서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설계 도구를 꺼내서 A4 용지에 그려요. 알겠습니다. 아, 그거는 좀 그렇고. 여기가 이제 각종 사무실이 있는 곳, 거주구역. 범죄자들이 잘 와서는 안 되는 곳들. 그런 거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항상 더 늘려도 되겠다.
네, 무기고도 구석에다가 범죄자들이 최대한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만 잘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쭉쭉입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한칸더 늘리고. 오늘 기대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66. 이게 66이면 딱 하나, 둘, 셋, 넷. 이게 딱 사무실 크기거든요. 사무실들을 여기다가 이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66 크기로. 사무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쩐다. 건축학과 보고 계신가요? 재미 어떻습니까? 괜찮은 지금 저거 아닙니까? 나쁘지 않은 설계죠. 나름 공간 활용이 좋죠. 이렇게 하면 이제 각종 사무실들은 네, 각종 사무실들은 이제 저 정도면 충분히 만땅이야. 남아 돌아. 그다음에 이쪽에 교실과 그다음에 빨래방. 빨래방이랑 그런 것들은 다 얘네들이 다니면서 하거든요. 빨래방도 좀 커야 되는 것 같아. 이 교도소가 크기 때문에 빨래방도 좀 커야 될것 같습니다. 빨래방도 크게 잡아줘. 그렇지, 됐어. 아, 식당이 좀 이렇게 식당을 두 군데로 나누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두 개로 나누면은 좀 같이 할수 있지 않을까? 샤워실. 아, 맞다. 샤워실이 필요하지 또. 샤워실과 하고, 오케이. 빨래방은 딴 데다 만들어야겠다. 이 위쪽에다가. 아, 그렇지. 이 위도 또 활용하면 되지. 이 위가 또 있었지. 이렇게만 한다면, 여기다 교실이랑 작업장 가는 길들, 그런 거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만들어주면 되지. 이런다면 어떨까? 너무 크다고요? 아, 샤워실이 아니라, 샤워실뿐만이 아니라 저기 각종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따라다란, 따, 샤워실. 따라라란. 교도소를 하나 더 만들까? 운동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도 됩니까? 많이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 운동장이 이쪽에만, 가운데 두 개만 있고 여기는 없어도 되나? 아, 운동장 좋으면 폭동이 일어나요? 그럼 운동장 다 넣어주자, 뭐. 괜찮습니다. 끝내주네.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완벽하구만. 여기는 반, 그 다음에 이쪽에 일터. 뭐 공장 같은 거뭐 그런 거 만들면은 여기 되지 않을까? 여기 일단 터만 잡아놔. 터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만 좀 마무리 짚시다. 자, 넓은 것도 좀 필요해. 뭐 CCTV 놓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해요. 면회실 같은데. 이렇게 놓고, 오케이. 어, 좋아. 돈 보고 안 썼어요. 저번에 있던 그거를 팔았어요. 저번에 있던 과목을 팔았거든요. 다 팔아서 돈이 좀 많은 거죠. 이것도 여기가 좀 너무 좁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늘려주는 것도 한 방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 사무실도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사무실을 조그만 대로 쓰고, 큰 거는 큰 거대로 쓰고, 적당하게 규모에 따라서 적당한 사무실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어, 그렇지. 좀 통로가 넓으니까 좀 시원시원해 보인다. 통로가 너무 좁으면 좀 시원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쪽에, 아, 이쪽을 내가 두 칸이 아니라 세칸 정도로 했었어야 되는데, 사무실이 너무 많은 것 같, 아, 다쓸거 아니에요. 적당히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냥 터만 잡아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 완벽해. 아, 완벽한 구성이야. 이 상태에서, 팩트한 구성이구만. 펜스 놓을 곳. 펜스를 일단 어느 정도 놓을지. 자, 펜스 생각.
나중에 이 넓은 곳들을 또 나중에 또 이용하면 되니까요. 펜스 이 정도로. 외곽에도 개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외곽에 통로가 너무 짧으면 개풀 때좀 그렇더라고, 힘들더라고요. 너무 넓나요? 아, 다 만들, 처음부터 다 만들 건 아닙니다. 자, 가볼까요? 돈도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일단 여기 교소부터 하나 만들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2사짜리. 2사짜리. 됐어.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구간 만들어주고, 식당 구간 만들어주고, 샤워실 구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교도소. 돈 많아. 쭉쭉 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편하구만. 손가락 아파. 자, 꺼! 움직여! 자, 해보자! 드디어 시작입니다. 맞다. 발전기랑 수도. 발전기, 수도. 발전기 2대 할 거예요. 이따가 또 발전기 더 늘려줄 겁니다. 일단은 초반에는 하나면 돼.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4개 정도. 됐다. 고! 총공님 15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 빨리빨리 만들어보자. 이거부터 좀 만들어주지, 좀. 이 엄청난 짐들. 어마어마한 짐들이 오는구만. 와, 대박이다. 돈이 한 10만이 줄어들었어, 벌써. 양차. 열심히 일하고. 네, 지금 벽 만드는 중이에요. 아, 문. 문도 미리 만들어 놔야 돼. 문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얘네들이 여기 못 들어가거든요. 문을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출입구가 없으면 문이 안 지워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실수하시는 게,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 방이 완성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는데 보면 출입구가 없어요. 이게 문을 안 만들어 놔가지고 다벽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지금 일단 가드 2명 정도 일단 채용시켜 놓고요. 3명 정도 채용시켜 놓고, 그 다음에 CEO 편지 빨리 딜리트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 기부금 요거 되게 쉬운 겁니다. 요거랑 이것도 되게 쉬운 거거든. 두개 일단 도전과제 만들어 놔서 돈좀 받고, 그 다음에 빠르게 사무실이 완성되면 이 와든도 미리 고용해놔. 경찰서장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출발할 수 있거든요. 이거 미리미리 올려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올려놓고, 테크트리를 미리 타놓으면 편하죠. 교육도 미리 타놔. 교육도 빨리 할수 있게. 식단이나 처벌 강도 정해주는 거, 아, 그거구나. 그게 저거군요. 고맙습니다. 자동문도 꼭 먼저 살게요. 자동문만 먼저 사면 그다음부터 되게 간편이야. 이거 죄수들이 감옥에 안 들어가지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안 하셔서 그래. 이거 셀을 이제 한 칸마다 그 감옥 하나, 한명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딱딱딱딱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감옥들이 그 죄수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가 이제 지정이 안돼 있어서 그래. 감옥 지정이. 감옥이라고 이제 딱 지정을 안 해주신 거죠. 샤크와 모바일링 고맙습니다. 자, 우측 화면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 눌러주고요. 됐다. 드디어 이거 완성됐고. 자, 잠깐 스톱. 이 나무들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지금 창고 부지가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창고 부지가 지금 너무 작거든요. 좀 지워주고, 창고 부지를 좀더 크게 일단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좀 걸리적거리니까 빨리 팔아줘야 돼. 그래야지 저 물건들을 좀 갖다 놓을 수 있게. 쏠쏠한 또 돈이 되죠. 됐어. 나무 됐고. 손가락 아파. 이것 때문에 손가락 완전 눌려. 자, 전기부터 빨리 만들었는데 전기를 안 만드네. 그 다음에 이쪽에 사무실을 미리미리 만들어 봅시다.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피스를 만들겠다고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경찰
우리 이제 교도소장 사무실을 여기다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그 파이낸스 이제 서무직 넣을 거고요. 자, 보면 여기 필요한 것들이 딱 여기 느낌표를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만족된 건 녹색으로 나오고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나오고. 자, 이걸 놔주면 돼요. 오피스 데스크, 오피스 데스크, 체어, 그 다음에 파일 캐비넷. 이렇게 되고서 이제 문이랑 저것만 달아주면 끝이에요. 벽, 벽으로 둘러싸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든요. 벽으로 꼭 막아줘야 돼요. 네, 이쪽도 좀 이따가 또 할 거니까. 미리 여기도 좀 벽으로 좀 감싸주고. 됐죠? 그 다음 여기 문을 스텝도어로, 스텝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자, 빨리빨리 이동. 이쪽도 죄수들 감옥이 좀 어느 정도 완성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다 좋고. 감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감옥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긴 독방, 독방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감옥에 필요한 것들도 빨리빨리. 아, 이거 좀 먼저 놨으면 좋겠는데. 아, 이걸 먼저 놨었어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깜깜하다. 전기 이것 좀 만들어. 전기 좀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의외로 지금 많이 부족하죠?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조금씩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욕심이 많아가지고 빨리 여러분들한테 빨리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짓다 보니까 오히려 건물 짓는 게 좀 더 느려지고 있네요. 어? 전기 된 것 같다. 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전기가 이제 곧 들어올 겁니다. 곧 전기가 들어올 것이고 이쪽도 이렇게 전선을 이런 식으로 깔아주자. 그 다음 다 합쳐서 여기로 연결. 네, 이거 꽤 생각보다 꽤 비싼 게임이에요. 전기가 좀 부족하려나? 충분하나? 아직은 녹색인데. 자, 빨리빨리 짚시다. 빨리빨리. 이거 언제 짓나 이거. 형, 감옥. 딱 됐어. 좋아,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이제, 감옥의 필수죠? 침대. 감옥에는 이 침대가 꼭 들어가야 돼요. 독방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꼭 필수죠? 화장실. 이건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무조건 있어야 돼. 화장실 꼭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교육시킬 거기 때문에, 저는 책을 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좀 있어야 얘네들이 좀 교육열이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수도 만들었나? 아, 수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수도도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수도 연결. 이쪽도 다 만들었나? 어, 이쪽도 다 만들었네. 자, 여기도 미리 감옥을 하나 이런 식으로 됐어. 아, 오, 장난 아닌데? 내일은 비친소가 있죠? 그래서 내일 방송은 없고 내일 우리 방송으로 오시면 이제 저와 제 여자친구와 함께 진행하는 아프리카 공식 방송 BJ 친구를 소개합니다. 방송이 진행됩니다. 아, 이제 오늘 많은 재수들을 수용시킬 수 있겠군요. 어, 창문도 달게요. 좀 이따가 화장실. 빠르죠?
오케이. 오피스 하나 더. 오피스 하나 더. 오피스 하나 더. 어, 여기다가, 어. 오피스 두 개 더. 됐어. 여기다가, 저기다 경찰서장 넣을 거거든요. 경찰 치프. 보세요. 파일. 자,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살짝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마워요. 아, 클론이 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아, 그럼, 그러게. 네, 업그레이드 한참 남아가지고. 빨리빨리. 자, 아까 전에 물어보신 분 계시죠? 이게 굉장히 셀이라고 지정을 안 해주시면 얘네들이 감옥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정해주셔야 돼요. 이게 벽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도 되거든요. 벽으로 안 나눠 있는 경우에는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독방 같은 경우는 솔리튜드 독방. 독방 이렇게. 문 넣는 데는 웬만하면 안 넣는 게 좋아요. 네. 독방문은 따로 있거든요. 독방문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 감옥문. 이거 좀 이따 놔주자. 문은 좀 이따 나중에 한꺼번에 놔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쪽도, 셀. 독방. 독방도 꼭 필요해요. 이게 벌칙을 줘야 되기 때문에, 벌칙을 안 주면, 애들이 막 대들거든요. 네, 독방은 침대랑 화장실 없어도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창문. 창문도 중요하죠. 창문도 이렇게 봐줘야 얘네들이 또 자유에 대한 욕구가 그나마 좀 줄어드니까. 독방은 그냥 창문도 없이 진짜 무서운 곳으로. 그 다음에 라지 윈도우. 이거는 이제 이런데 오피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지 윈도우 놔주자. 자, 이쪽에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야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운동장. 야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야드가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수도의 전기 연결. 아, 그걸 안 했구나. 제일 중요한 거. 수도의 전기를 연결했어야 되는데 연결 안 했네요. 뭔가 전력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더 추가해줘. 수도도 제일 중요한 걸 안 했었네요. 고마워요. 다 연결 중이죠? 와, 지금 뭐 빨리빨리 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식당. 아, 식당 되게 중요하죠. 식당이 엄청 중요해요. 전기를 좀 더 끌어오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키친이랑 주방이랑 식당. 식당은 여기다가, 식당 엄청 크게. 식당 엄청 크게 만들고, 스텝 도어. 이쪽은 그냥 도어. 파티 플레이어인 것 같습니다. 부엌이랑 식당 붙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요. 아, 이거 같이 붙여버릴까, 그냥? 밑에? 어차피 밑에 필요도 없는데? 근데 밑으로 나중에 여기 연결시켜야 될 게 있어서 여기다 또 이쪽에다 또 저기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도 그냥 누워. 아이고. 그냥 누워. 그 다음에 식당에서 이게 서빙하는 서빙기 두 개, 세 개, 세 개 정도 놔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벤치. 벤치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좀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겠죠? 어, 됐어. 그 다음에, 어, 키친. 키친에 되게 중요해요. 요리 만들 기계가 있어야지 요리를 만들지. 스토브 3개. 냉장고. 냉장고 라운지. 싱크대. 싱크대는 이쪽.
싱크대는 두 개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청소, 이거, 이거. 쓰레기통. 쓰레기통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쿠커 고용. 3명 고용할까? 전기랑 연결해줘야겠죠? 전기랑 연결해줘요. 전기. 전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뭐, 불 안 들어온 데 있나요? 다 들어왔죠? 돈이 광속으로 빠져요? 괜찮아. 처음 시작할 때가 원래 34,000원인데, 이 정도면 정말 잘했어요. 다 됐고. 그 다음에, CCTV. 아, 리모트 어세스. 이게 뭐지? 이게 문 여는 건가? 이게 도어락인 것 같은데. 협상. 청소부. 빨래부터. 빨래 되게 중요해요. CCTV. 마무리 짓자. 그렇지, 샤워장. 저쪽에 그럴 줄 알았어. 이쪽에 샤워실. 예. 그렇지. 교도소 만들기인가요? 호텔 만들기인가요? 아, 지금 완전 교도소를 만들고 있죠? 돈 없다. 돈이 좀 슬슬 필요할 때가 됐어요. 펜스. 펜스를 이용하자. 펜스. 그렇지. 문자 하나. 필요한 건 다 했어, 이제, 거의. CCTV 방. 아, 나무 팔죠. 나무 팝시다. 나무야, 너 때문에 살았다, 진짜. 나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나무가 꿀이야.